네. 아, 지금 뭐 찾는 중이냐면요. 복잡한 주어 찾는 중이거든요. 네. 31번에 일단 주어 우리. 네. consciousness가 주어죠. 그치? 그리고 이제부터, 그런 다음에, 동사가 뭐죠, 그러면? is. 그러면 주어가 the consciousness니까 주어가 아니라, 그럼 이 고는 뭐야? 그치? 어떻게 된 거지? 이 대신 뭐가 되는 거죠? 접속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주어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주어가 역할을 쓰는 게 뭐냐면, 명사가 주어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가 주어 역할을 할 수 있고,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있고, 동명사도 주어 역할을 할 수 있죠. 근데 다섯 번째 제일 어려워하는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즉 명사절도 네, 주어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주어죠. 얘가 동사. 네, 이런 식으로죠. 끊어 전치 단백 끌어주고 동격 대수로 꾸며주고 있고 네, 덜레 더비역 더비역까지 붙었네. 중형편 다 있네. 그래? 네, 해볼까? 스스로가 다시 컨셔스 앞쪽부터 해서 들어갈게요. 의식, 자의식. 자의식과 그리고 자유가 go together 함께 한다는, 공존한다는 그것은 보여진다. 사실에서 보여진다. 어떤 사실? 더비었고 더비었고 못 말할수록 더욱더 못 말하지. 뭐하면 뭐 할수록 더 적게 셀프 어웨이니스도 셀프 이거랑 비슷한 거 자의식이요. 자의식. 어떤 사람이 더 적은 자의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는 더 많이 뭐 할 거라는 거야? unfree. 자유롭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치?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건 자의식과 자유는 같이 가는 것이다. 공존하는 것이다. 자의식이 강해야 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주제문이죠. 그치? 주어찾기 복잡한 주어찾는 문제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제 두 번째. 여기도 없고 주어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 동사로 우리 동사. 동사 보죠. 이리 오시. 동사. 얘가 동사지. 근데 주어를 찾아야 되는데 주어는 뭘까? 어디까지? 여기부터? 이는 전치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전면부거든요. 전면부는 주어가 될 수 없어. 얘 다 빠져야 돼. 다 내가 답을 얘기해버렸네. 주어 뭐야? things가 주어야. 그치? 그 위치를 꾸며주고 있고, 위에까지 꾸며주는 거죠. 이런 거죠. 그치? 전면부는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문법적으로 네, 지우셔야 됩니다. 그죠? 이런 식이죠. 네, 해볼까? 해석해볼까? 어디에? 중심에, 다운타운의 중심에, 서울에 있는 다운타운의 중심에 서 네, 띵스는 몸만 것들이겠죠? 어떤 것들? 위치를 꾸며주겠습니다. 어떤 것들? take for granted 하면 되게 중요하지? take for granted 하면? 당연하게 여기다죠. 당연하게 여기다. 쏭태니까 당연하게 여겨지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어제 당연하게 여겨졌던 어떤 것들? 깨끗한 공기와 베지테이션, 초목과 그리고 새 같은 그리고 다 서울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라졌다. 그치? 어떤 건지 알겠지? 여기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없애야 된다는 걸 배운 거고. 네, 다시 한번 문장 읽힙니다. 색상으로 잘라볼게요. 네, 이 콜스터드의 뭐니? 갑자기 왜 이디어 붙었지? 뭘까? 이디어 나온 경우는 세 가지 경우. 첫 번째 과거형이거나, 두 번째 명사를 꾸며주는 분사거나 아니면 분사 네, 구문이지. 이게 뭘 보니 도나 뭘 것 같니? 분사 구문이죠. 앞에 비생학생 쭉 넘어가고 네 동사 뭔가 동사 동사를 찾아라. 너무 막연한가?
해석을 한번 들어볼까요, 미군? 네, 해석 한번 들어봅시다. 잠깐. 고려되어지는데 어떻게 고려되는데, 앞에 빙색된 분사구이라고 있어. 고려되는데 어떻게 고려돼? 단순히 무엇으로 고려돼? 메테리얼 오브젝트. 메테리얼 오브젝트는 뭐지? 메테리얼 뭐니? 메테리얼? 재료. 물질적인 이런 뜻이고요. 물질적인 오브젝트, 물건, 대상 이런 뜻입니다. 물질적인 대상으로서 단순히 인식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스페이스 바이클, 스페이스 바이클 하면 우주 바이크란 뭐죠? 원래 차량이야, 이제 우주 비행선 얘기하겠죠? 우주선이죠, 아까 말하면. 우주선은 근데 어떤 우주선? 사비 일자 성립이네. 그치? 그러면 나왔네 벌써. 우주는 얘가 주어지, 얘가 주어고 사비 들어갔고 얘가 동사죠. 사비 때 문장이 복잡해진 것 뿐이네. 그래서 네, 우주 비행선도 어떤 우주 비행선? 뭐 할 수 있는? 착륙할 수 있는. 달에 착륙할 수 있는, 그리고 뭐 할 수 있는. 캐리아웃 하면 시행하다, 그죠? 시행하는 게 뭘 시행하는? 뭘 시행할 수 있는? 컴플리케이티드, 복잡한, 인스트럭션. 인스트럭션은 뭐지? 구조? 인스트럭처라니까 그렇습니다. 복잡한, 인스트럭터가 지시하다, 그죠? 지시죠, 지시. 명령이죠? 지시를 수행할 수 있는, 근데 어떤 지시야? 이슈 되어지. 지시되어진 향 누구 뭐 하도록 그것에 그 수행되어진 지시되어진 지시죠. 네, 뭐로부터? 지구로부터. 그것을 리포트 다시 보고하는데 누구 어디에 보고하는 거야? 옵저베이션이 뭐니? 옵저베이션 하는 건데 옵저베이션이 뭐죠? 옵저베이션이 뭐지? 옵저베이션. 관찰. 네, 놓치면 안 됩니다. 다시 이거 좀 해줘야 되겠다. 설명해 줄게요. 좀 길어지겠네. 옵저브가 두 가지 뜻이에요. 첫 번째 뭐가 있어? 관찰하다는 뜻이 있어. 이거의 명상은 옵저베이션이야. 관찰. 근데 어떤 뜻도 있냐면, 법 같은 걸 준수하다는 뜻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 명성은 옵저번스야. 그러니까 법의 준수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옵저번스. 그래서 시험에 옵저베이션이냐 옵저번스냐가 가끔 나옵니다. 학교 대신에. 그래서 조심하시고요. 관찰과 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것을 관찰을 다시 보고하는 거죠. 근데 뭐로 보고하는 거야? 비주얼. 시각적인 폼. 형태로 보고하는 것은 가지는데 뭘 갖냐면 existence를 가져. existence. existence는 뭐죠? existence는 뭐니? exist 명상인데 오늘 단어 이렇게 가져. exist 뭐죠? 존재하다잖아, 이게. 그치? 이건 존재죠. 네, 존재를 갖죠. 근데 그 존재는 어떤 것이야? 매우 separate. 분리된 것이죠. 뭐랑 분리된 거야? 그것. 여기서 그것은 존재 얘기하겠지. 뭐의 존재? 인간의 메이크업. 만든 사람 얘기하겠죠. 만든 사람의 그 존재와는 분리된 것이죠. 말 어렵네요. 다시 해볼게요. 다시 해봅시다. 다시 본다. 너 문제 두 번째 할 때는 무슨 말인지 생각해보세요. 해볼까? 넓어져서 단순히 뭐 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대상으로만 여겨진 것이, 그러면서, 네. 우주선은, 우주비행선은, 근데 어떤 우주비행선? 달에 착륙할 수 있고, 그러면서 뭘 시행할 수 있는, 뭘 시행할 수 있는? 복잡한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근데 내려진 명령이죠. 그것에 내려진 명령이죠. 뭐로부터? 지구로부터 내린 명령이 수행할 수 있는, 그리고 보고할 수 있는데, 그것의 관찰을 뭘 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 보고할 수 있는 그 네, 우주 비행체가 그것이 가지는 데 뭘 가죠? existence 존재를 갖죠. 근데 그 존재가 매우 분리되는데 뭐랑 분리돼?
인간의 그 만든 사람만의 거에 존재하는 데 분리된 또 다른 독특한 존재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와닿지 않아서 아무튼 표정을 잃었습니다. 그죠? 네, 34번. 네, 형성할까? 우리 문제가 잘라볼까요? 동사 주어 문이. 주어. 어디? 얘가 주어죠. 그 전명구로 꾸며주고 있죠? 얘는 꾸며주는 거고, 이렇게 되고, 얘가 동사지. 그지? 할까요? 접촉. 근데 이게 뭐 주시면, 이게 S가 붙었지? 민족. 민족이 되는 거죠, 민족. 사람들이 아니라, 아죠? 민족 사이의 접촉. 근데 뭘 말하는? 다른 언어를 말하는 민족 사이의 접촉은 아마도 비동사 오브는 쉽게 한 게 해부라면 제일 쉽거든요. 아마도 가지는데 몰라서 다른 종류의 것들을 갖죠. 그들을 만나는데 예를 들면 뭘 통해 만나는 거? 컨퀘스트 정복을 통해서 만나고 그리고 콜라니제이션 식민지를 통해서 만나고 또는 뭘 통해서? 교류, 무역을 통해서 만나고 심지어 또 뭘 통해서 만나? 문학을 통해서도 만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내용은 없지 않지. 네, 아까 시간 많이 뺏겨서 35번 빨리 가겠습니다. 35번. 네, 네, 몸만은 도안인지 반면인지는 좀 이따 확인해 보시고요. 네, 이슨 뭐지? 가주어, 피하다 진주어죠. 그치? 진주어. 그 다음에 바야인지. 네, 여기가 그리고 쉼표가 아니라,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가 나야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끝나야 되겠죠. 네, 옷. 이건 아예 빠져야 되나? 갑자기 쉼표가 있는데. 이쪽도 확인해 볼게. 갑자기 마침표는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어야 되겠다. 이게, 그건 없어야 되죠. 바야인 모함으로써 붙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얘가 주어네, 얘가.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네요. 그죠? 그니까 접속사 플러스 주어동사, 주어동사가 나왔을 때, 지금 요거 찾는 연습하는 거거든. 됐어요. 할까? 그것은 흥미롭다. 뭐가 흥미로워? try out. try out. 그니까, 직역하면은 원래 그냥 시도하다 원래 뜻이거든. 근데 여기 의어음 밑에 나왔네. 이 리액션. 이 반응을 시도해 보려는 것은 흥미롭다. 뭐함으로써? 보여줌으로써. 너의 아이에게 뭘 보여준가? 간단한 스케치를 보여주는 거죠. 뭐의 스케치? 얼굴의 스케치를 보여주는 거죠. 또는 풍선을 보여주는 거야. 근데 어떤 풍선이야? 네, 얼굴이, 여기서 보면 어떤 풍선이냐면, 위드 다음에 목조 다음에 PPR 왔지. 얼굴이 그린 게 아니라 그려 진. 표시 나왔죠? 그의 얼굴이 그려진 것이 있는 풍선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러기 흥미롭지만, 그렇지. 하지만, 실제 얼굴을 보는 것이 비교 강조하는 거죠? 더, valuable. valuable. 가치 있는 거죠. 뭐에게? 그에게. 그 아이에게, 네, 진짜 얼굴 보여준 게 더 효과 크다는 얘기 하는 것 같아. 다시 볼게. 먼저 직접하면 되겠고. 네,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볼까요? 뭐 하는 반면에? 그것이 흥미로워. 뭐가 흥미로워? 시도해보는 게 흥미롭죠. 뭐를? 이 반응을, 리액션을, 반응을 시도해보는 게 흥미로워. 뭐함으로써? 보여줌으로써. 너희 아이에게 간단한 스케치, 얼굴의 스케치를 보여주거나, 또는 풍선인데 어떤 풍선? 얼굴이 그에 그려진 풍선을 보여주는 것 같이 하는 게 흥미로운 반면에, 진짜 얼굴을 보는 것이, 네, 이렇게 ing 동명사가 주어일 때 무슨 취급한다? 네, 단수 취급한다. 그래서 아가 넣으면 안 돼요. 그것이 훨씬 더 어떻다? 같이 있다, 그 얘기. 그죠? 30번. 네. 동사구리. is. 주어는? what부터 point까지가 주어지. what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죠. what은 어떤 특성이 있죠? 뒷문장이, 네, 불완전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앞에 선행사가
없죠. 왜 이거 중요하지? 그 뒤에 보니까 주어 없죠 지금? 불안전하지? 네, 여기 도안지 오빠를 해석해보겠습니다. 어, 어필, 어필은 두 가지 뜻이야. 나타나다도 있고 뭐 있어? 보이다도 있죠. 그럼 보이는 거지. 네, 어떻게 보이는 거? 더 많이 to the point 한 단어 밑에 있습니다. to the point 뭐라고요? 저기 들어왔다고? 딱 맞는, 꽉 들어맞는 이런 뜻이야. 그 포인트에도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대대하다. 뭐냐면 일본 교육 시스템은, 네, 여기서 또 주동사 이거네요. 그것은 트레인, 훈련시키죠. 사람들을 뭐하러 훈련시켜? 어, 최대한의 마일리지를 얻도록, 네, 훈련시키죠. 뭐로부터? 뭐로부터? 그런 네이티브, 타고난 능력으로부터 그들의 최고의 마일리지를 얻어내려고, 네, 사람들 훈련시키죠. 네, 왜냐하면 그들이 포제스가 소유하다 해서 소유하는 거죠.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이 게시에 나오는 여기 이 대시에 나왔죠? 어디에, 어디에 올린 거지? 네, 여기에 올린 거죠. 그죠? 네. 또 이게 뭐냐면 대대인데, 이게 어디서? informal sense. informal. formal은 뭐니, formal? 형식을 갖추는 이런 뜻이고, informal은 뭐야? 비형식적인, 네, 이런 뜻이겠지. 비형식적인 sense, 의미에서는 그것은 뭐냐면, 교육인데, 어떤 교육? 일본에서의 교육은 결코 엔드, 모아지 않는 거, 엔드. 아, 끝나지 않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볼게. 문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해석해주면 이게 안 되는 문제일 거예요. 이것도 여기까지 주어고, 동사, 됐 나왔고, 답으로 여기까지 됐 나왔고, 네, 왜, 서치, 애용법 하나 붙었거든요. 네, 이런 뜻입니다. 주제도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다시 한번 할까? 어, 보여지는 거, 네, 어떻게 보여지는 거? 어, 딱 알맞고 들어맞아 보여지는 것은 대대한데, 일본 교육 시스템은 뭔가, 네, 훈련시키는데, 사람들을 훈련시키죠? 네, 뭐하도록 훈련시켜? 네, 최대의 마일리지를 얻도록, 네, 훈련시키는 거죠? 네, 뭐로부터? 뭐로부터? 뭐로부터 벗어나서 뭐로부터? 그런 타고난 능력, 그들이 소유한 것 같은 타고난 능력을 뛰어넘어서 최고의 마일리지를 얻으려고 사람들 훈련시키는 거죠. 그치? 그리고 또 대대한데, 포인트에 딱 맞는 것도 대대한데, 어디에서? 인포멀? 인포멀이 뭐라고 했지? 어, 형식을 갖추지 않은 센스에서는 교육, 일본의 교육은 결코 뭐 하지 않는 거야? 끝나지 않는 거죠. 뭐 갑자기 일본 교육을 좋게 얘기하는 거겠네. 그래서, 일본은 자기의 능력이 최대치 뽑아내는데 교육에 집중시킨다. 이런 것 같습니다. 네, 30번. 왜 주어 뭡니까? 다시, 주어 오죠. 삶이 들어갔죠. 어, 얘가 죽었죠. 얘는 동사. 얘는 보호. 네, 이런 식이죠. 그치? 어. 가면, 어플런트리. 어, 외관상. 외관상. 끝없는 숲. 그리고 뭐야? unbroken. 부서지지 않은. 네, 뭘 제외하고는, 모에게서 제외하고는. 강이나, 이따금식의, 메스. 락은 뭐니, 락? 바위, 그니까 여기 덩어리겠지. 바위 덩어리에서만, 네, 숲을 제외하고, 예, 다시 말하면, 숲이 끝없이 이어져 있는데, 가끔씩 뒤에 강이 있고, 뭐, 바위 덩어리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것이, 보현도 어떻게 보였어? 이상하게도, 아름답고 멋지게 보였던 거죠. 누구에게는? 이 세를러. 세를러가 뭐지?
세트리 정착하는데 거주니 정착자들에게는 네, 원더풀하게 보였던 모습. 분위기 어쩌면 되겠죠? 네, 이거는 PP고요. 언브로큰. 다시 외관상 끝없는 숲. 근데 어떤 숲이냐면 깨어지지 않는, 근데 뭘 제외하고는 깨어지지 않는, 이거에서 깨었다는 얘기지. 강 이따금 씩의 바위덩어리에서를 제외하고는 깨어지지 않는 이 숲이 보이는데 이상하게도 원더풀하게 보였다. 이 정착자들에게는. 네, 해설만 하고 웃도기네요. 해설만. 어떻게 볼까요? 일단 들어가면 들어갈 답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주공사. 네, 해볼까요? 하지만. 어파트 프롬. 몇만은 별개로. 네, 뭐 하는 별개로? 네. 어떤 것과 왜 그래요? 그들이 실제로 어컴플리시 성취했던 것과는 별개로. 네, 뭘지라도. 그들이 성취하지 못했을지라도. 네, 뭘 성취하지 못했을지라도. 원더풀한 것들을 성취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이 했던, 어디서 했던? 그들의, 대부분의 분야. 근데 어떤 분야? 인간의 활동의 분야에서, 네, 했던 분야에서 언더폰을 성취해서 못했을지라도, 얘가 주어네요. 얘가 주어네요. 그랬을지라도, 그들의 어서션, 그들의 주장. 근데 어떤 주장? 원칙, 원리, 원칙. 근데 뭐의 원칙? 리버티. 자유죠? 자유에 대한 원칙에 대한 그대의 주장은, 네, 그들을 놓았는데, 어디 놓는 거야? 가장 높은 랭크. 순위에 놓는 거죠. 근데 뭐 사이에서? 뭐 사이에서? Benefactor. 베네가 굿이라는 뜻이거든요. 카페 베네 있잖아. 그래서 굿이라는 뜻이야. Benefactor 은인이죠. 네. 근데 어떤 은인? 구원자라고 해야 될까, 거기서. 네, 뭐의 구원자? E, 레이스. 레이스는 뭐지? 경주 말고, 여기서. 해볼까? 레이스, 레이시스트 레이스. 인종, 인류, 이런 뜻이거든요. 인류의, 네, 은인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왜, 프로는 접속사야? 왜냐하면 이유를 나타내는 거야? 왜냐하면, 그것이 뭐 중에 하나가 있기 때문이야? 가장 훌륭한 스텝. 스텝? 가장 훌륭한 스텝이 뭘까? 단계, 발걸음, 이런 얘기지. 가장 훌륭한 단계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지. 뭐에서? 인간의 프로그레스. 아주 프로세스 과정의 프로그레스는 진보, 발전이죠. 다시 볼게. 이거 누명 연설문에서 하나 따온 것 같은데, 다시 볼게요. 이렇게 입니다. 다시 볼까? 하지만, 뭐하는 별개로? 실제로 그들이 성취한 거라는 건 별개로, 또 뭘지라도, 그들이 성취하지 못했을지라도, 훌륭한 건 성취하지 못했을지라도, 맞죠? 그들이 했던, 훌륭한 건 못했을지도, 어디서? 주관적으로 꾸며준 거고요. 대부분의 분야에서, 인간의 활동 분야에서 그들이 잘하지 못했겠지만, 그랬음일지라도, 그들의 주장, 어떤 주장? 자유의 그 원칙과 원리에 대한 그의 주장은 그들을 놓았는데 어디에 놓은 거야? 가장 높은 순위에 놓은 거죠. 근데 어디 사이에서? 인류의 어떤 은인들, 후원자, 인류를 후원해준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있었다는 거지, 인간에서. 왜냐하면, 그것이 뭐였기 때문이야? 가장 커다란 단계와 발적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지. 어디서? 인간의 발전과 진보에서. 이해되지? 네,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지 정확히 지칭하지 않았지만 아주 훌륭한 일을 했던 사람이다. 네, 얘기하는 거죠. 네, 39번. 네, 복잡한 문장을 꺼지 올리니까 지금 문장이 좀 깁니다. 전반적으로 앞쪽은. 뒤가 좀 짧아져. 네, 이것도 꼭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운드가 주어겠네요. 네, 39번 해볼까? 소리, 근데 뭔 소리? 너의 해머의 소리. 언제? 아침 5시에 또는 9시에 밤에. 이것도 왜 여기 있어? 빼야 되는데. 밤에 9시에.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이야? 삽입.
들려지는 뭐에 들려지는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 분이 이게 준 것 같은데 아 크레딧이 나오구나 크레딧 카드의 크레딧은 뭐죠? 신용이잖아 그러니까 나에게 그러니까 뭐냐면 크레딧 하면 채권자 또 돈 받으려는 사람 얘기하는 거야 네 돈 받을 사람을 위해서 들려지는 그래서 네 그다음에 그것이 그 소리가 만드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 쉽게 만든다 뭘 쉽게 만들어? 6달 더 오랫동안 그를 메이킹 이지하게 만드는 거죠. 네. 하지만 만약 그가 본다면 너를 본다면 어디서 본다면 빌라드 테이블 당구대 얘기하는 거죠. 당구대에 있는 너를 본다면 또는 듣는다면 너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어디에서 4번 술집, 선술집에서 듣는다면 네, 뭐 할 때? 네가 이래야만 할 때 그렇다면 그는 보내는 거죠 그래서 뭘 위해서? 보내는 거, 뭘 위해서 보내는 거야? 그의 돈을 위해서 그 다음날 보내는 거죠 사랑을 보내는 거겠지? 그리고 그 돈을 요구하는 거죠 뭐 하기 전에? 그가 그것을 받을 수 있기 전에 그래서 어떻게 이너 럼프 한꺼번에 자 어떤 돈이 어떤 상인지 알겠니? 네 다시 한번 볼게요 잘 봐봐 다시 볼게 소리인데 어떤 소리? 너의 망치의 소리 아침 9시에 5시에 그리고 또는 밤에 9시에 들려주는 누구에 들려주는 채권자에 들려주는 그러니까 돈을 받을 사람이 네가 아침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망치라는 그 소리를 들으면 이렇게 된 거지 그것이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 그를 쉽게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누굴까 돈 받을 사람이죠 그래서 6개월 더 길게 또한 더 편안해지게 만드는 거지 아 이제 돈 받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만약 그가 널 보면 어디 있는 당구대에 있는 걸 보면 또는 듣는데 너의 목소리가 어디서 선술집에서 있는 걸 들으면 네가 뭐해야만 할 때 이래야만 할 때 그렇다면 그는 보내는데 사랑을 보내는 거겠죠 뭘 위해 그의 돈을 위해 그 다음날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겠죠 모전에 그가 그것을 한꺼번에 그걸 받을 수 있기 전에 그걸 요구가 먼저 하게 되는 조금씩 요구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치? 네 네, 40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3번이 길었는데 쭉쭉 갈게. 40번. 다시. 뉴턴의 세크레터리 비서가 삽입 뭐라고 불리는? 뉴턴이라고 불리는 뭐일지라도 어느 관계가 없을지라도 그래서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죠. 그래서 S 붙은 거 조심해야 되고요. 뉴턴의 비서 또한 뉴턴을 빌렸던 뉴턴의 비서가 관계 없을지라도 그 비서가 레코드 기록하는 거죠. 뭘 기록하는 거야? 뉴턴이 레얼리 부정하여 거의 웃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기록하죠. 그리고 뭐 하지 않았어? 운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뭘 제외하고는? 때때로 짧게 산책하는 걸 제외하고는 정원을 트리니티 대학의 정원을 산책하는 걸 제외하고는 운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보시면 위치가 뭘 꾸며주냐는 거거든. 위치가 뭘 꾸며줄까? 공중에 따를게 그러면 그럼 뭐라고 그랬어? 브레이크 오프하고 했대. 갑자기 브레이크 오프하고 그랬어. 갑자기 쉬다 중지하다지 네 중지하고 했죠 네 뭐라고 해서 대쇼 달려들어가는 거죠 어디로 그의 방으로 네, 그 방이 어떤 방이야 뭐 없이 troubling to sit down 뭐 하는 거 없이 왔는데
네. 앉는 수고하는 거 없이, 그러니까 앉지 않은 채로 이렇게 표현하겠지? 앉는 수고하는 거 없이, 그럼 뭐 하고 했어? 노트, 필기를 막 써내려고 하기 시작한 거죠. 아이디어에 대해서. 근데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서? 막 그에게 occur. 떠오르다는 얘기지. 떠올랐던 내 아이디어에 대해서죠. 왜 문장이 되게 복잡해 보이냐면, 관계대명사 붙었지, 관계부사 붙었지, 그 다음에 또 관계대명사 붙었지, 문장이 되게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복잡해 보일 뿐이죠. 그치? 다시 볼게. 너무 무지하게 쉬운데, 이건. 하면서 말해주겠네.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갑시다. 다시. 뉴턴의 비서, 또한 뭐가 불렸던? 뉴턴을 빌렸던 뭐일지라도 아무 관계가 없을지라도 여기 주어 플러스 비동사 생각된 겁니다. 그럴지도 비서가 기록하기를 뭐라고 기록하냐면 뉴턴이 거의 웃지도 않았고 그리고 운동도 하지 않았대. 가끔의 산책을 제외하고는 이 대학의 정원에서의 근데 그 산책으로부터 이렇게 얘가 읽는다고 하겠네. 그 산책으로부터 그는 뭐라고 했어? 갑자기 멈추곤 했죠. 그래서 어떻게 돌아간 거야? 달려 돌아간 거지. 그의 방으로. 그리고 그 방에서 앉는 수고를 하는 것도 없이 앉지도 않은 채로 그는 뭐하고 해서 시작했냐면 노트를 하기 시작했죠.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서. 근데 어떤 아이디어? 그에게 막 떠올랐던 아이디어에 대해서죠. 이제 네, 문제는 복잡합니다. 네, 마지막 41번입니다. 41번. 20번이 가주어 투야 진주어 퍼시티 가면 애처로운 그러니까 거기서 애처롭다 뭐하고 애처로 보는 게 애처롭다 근데 뭘 보는 거야? 나이든 부유한 사업가 네, 네 사업가 근데 그 사업가 어떤 사업가 이것도 중간에 보면 후가 나왔고요. 전사 플러스 명사를 묶으라고 했죠. 여기까지 묶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후, 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그 전, 그 나이든 사업가가 뭐였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일과 걱정으로부터, 젊음에서 일과 걱정으로부터 무대, 어떻게 되어진? 소화불량이 되어진. 그러니까 일과 걱정 때문에, 젊어서 걱정 때문에 소화불량이 된 거지. 소화불량이 되어진 이 사람을 보는 것은 애처롭죠. 돈은 많이 벌어놨는데 몸이 안 좋은 사람 보면 애처롭다는 거지. 네, so that. 그래서 그는 단지 먹을 수만 있는데 뭘만 먹을 수 있어? 건조한 네, 토스트만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데 단지 물만 마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면에 그의 케어리스,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손님들은 즐기는데 뭘 즐기는 거야? 피스트, 축제를 즐기는 거죠. 뭐가 있다? 그가 제공했다. 그러니까 돈은 이 사람이 다 벌고, 자기는 아무것도 즐기지 못하고, 딴 사람만 즐기고,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 네, 문장이 좀 짧은 대사 볼게요. 그래서 애처롭다 보는 게, 나이든 부유한 사업가를 보는 게 애처롭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일과 걱정으로부터, 젊은 날의 일과 걱정으로부터, 기어있는 소화불량이 걸린 사람을 보는 게 애처롭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단지 먹을 수만 있는데 말론 토스트라든지 또는 마실 수 있는 단지 물만 마실 수 있는 거죠. 반면에 그 아무 생각 없는 손님들은 즐기는데 축제, 어떤 축제, 그가 제공했던 축제를 즐기는 그런 사람을 보면 애처롭다. 됐어요?